국민이 서로 소통하고 행복을 더하는 북아연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연역 1, 2번 출입구 횡단보도에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여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 기록 사업은 주민들의 추억과 삶 이기가구 발굴을 위해 매월 25일을 숨겨진 이기가구 발굴을 날로 정하고 2019년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물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를 올해 2022년 정부 합동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최우수상. 신뢰를 보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무원들 믿고 힘을 실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한 기둥을 세우는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구역 그러니까 힐스테이트하고 신촌 푸르지오 사이로 지금 이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2014년도에 12월 달에 59억 9천만 원의 계약이 돼가지고 다리를 놓도록 돼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진행이 안 됐어요? 세상에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뭐 전쟁이 났다 하더라도 59억 9천만 원 하던 사업이 250억까지 간다는 거는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조달청에다가 이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139억이면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착공식을 합니다. 착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4년까지 이 과성교를 제가 확실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부에서 더 서둘러서 2024년에 발표를 하자고 지금 해서 금년 3월 달부터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이 들어갑니다. 우리 북아연동 구간도 이제 저 미근동부터 시작해서 북아연동 그러니까 의령터널 다 지날 때까지 이 구간을 우리 주민들이 제일 오라고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제가 용역 발주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색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은 우리 경의선 철도 구간하고 중복되는 구간입니다. 중복. 그러면 우리가 이 공사할 때 이걸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명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2030년에. 죄송합니다. 야 그럼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겠냐? 그러시는데 아 살아계셔야 됩니다. 금년이 2023년이니까 7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지역에 차들이 막 이제 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첫 번째 카페를 여기 폭포마당 이 뒤에 얼음입니다. 얼음 폭포마당의 800평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기둥을 세웠던 중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좀 재개발 재건축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구청장을 서울시에서 건축을 전문한 기술직을 부구청장으로 모셔왔습니다.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연구인력하고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체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산업공동연구단지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의사들하고 바이오산업연구단지 이런 것을 신촌 지역에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